자, 그럼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폭죽 카이라를 친구로 만드는 것까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파티는 이전 영상에서 했던 거랑 그대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파티가 생각이 나면은 파티를 바꾸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 파티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일단 음식 던져주고요. 카레였나? 카레? 이렇게 카레를 몇 개나 먹을까? 자, 일단 이거 하고, 그리고 올빼미로 공격을 안 해도 됐었어. 그냥 이렇게 비탄 동작뿐이만 남긴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뿐이들을 잘 정리해 놓고 그 주탄 동작 뿐이를 거대 뿐이를 두 개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됐으려나? 오케이, 됐어. 자, 아, 거대 뿐이 두 개가 안 되네. 자, 일단 터트리고 공격력 증가해 주고 공격해 주고, 오케이. 자, 공격 한번더 해주고, 아, 피벗 타임은 끝났네. 그래도 잡겠지. 오케이. 충분히 잡네, 충분히. 뭔가 한 번에 되는 느낌이었는데, 한 번에 되지는 않네요. 충분히 잡네요. 오케이. 지금 그 한번 부활시켜주는 스킬도 발동 안 됐던 것 같죠? 아, 발동 됐나, 그거는? 일단 잡아보자. 문제는 이제 그 친구가 언제 되어주냐, 그게 문제겠지? 오케이. 자, 일단은 뿐이 정리하면서. 오케이. 아, 보너스 구슬도 조금 나와주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할수 있을 텐데, 보너스 구슬은 안 나오네. 자, 됐다. 그리고 그 핏살기 뒤로 두 번을 공격 안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적당히 그냥 두 개를 만들죠. 핏살기 뒤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핏살기 게이지가 확실히 안 차긴 안 차. 오케이. 자, 이 정도면 됐다. 자, 20. 자, 좋아. 오케이. 자, 필살기 쥐까지는 안 찼는데, 그래도 공격하자고요. 아, 이거 피벗 타임에 그냥 다 공격해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되네. 피벗 타임에 다 공격해도. 자, 195만. 친구! 친구는 안 되네. 파티를 여기서 조금 더 바꿔줄 수 있는 게 마땅히 좋은 거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지금 파티 그대로 하죠. 더 좋은 파티가 따로 생각이 나진 않네요. 오케이. 자, 이거는 뭐 거의 그 엄청나게 느리게 안 하는 이상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식을 주고 시작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거를 좀 크게 만들어서 그 보너스 구슬을 하나라도 노리자. 오케이. 자, 됐어. 이것도 됐고. 자, 제가 한 손으로 엄청나게 지금 천천히 하는데도 뭐 충분히 다 잡네요. 오케이. 자, 거대 뿐이 일단 두 개. 자, 하나 터뜨려주고 공격력 증가? 아, 피벗 타임에 다 공격을 해도 됐었지? 오케이. 그럼 굳이 안 기다려도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대 더 때려주고. 좋아. 승부! 아. 자, 한 번만 더 같이 잡아보고요. 만약에 그래도 친구 안 되면은 제가 혼자서 또 열심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거를 제가 열심히 지금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 잡을 때 말이 너무 없어지죠?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도 그 뿌니뿌니 할 때 말이 좀 없어지잖아요.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아, 좀 양손으로 해볼까? 양손으로? 오케이. 아, 뭐 양손으로 해도 별 차이 없네. 그냥 하자. 잠깐, 이번엔 뿌니가 왜 이렇게 내려온다. 됐다. 오케이. 자, 터트려주고. 자, 공격력 증가하고. 아, 좀 늦었다. 오피버 타임 끝나도 잡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지. 친구 안 되네요. 오! 벌써 친구 됐어. 이야, 이거 뭐야. 아니, 딱 한 판 더 했는데 바로 친구 되어주네? 야, 친구 너무 빨리 되는데? 아직 부족하다. 이 힘의 폭주를 멈추고 싶으면 나를 만족시켜 보이거라. 아니, 너 이미 나한테 졌잖아. 자, 이렇게 해서 폭주 카이라 얻어내는데요. 그러면은, 아, 지금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 올리는 거는 조금 귀찮으니까 어떤 요괴인지 먼저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이야, 이거 바로 친구 됐네. 자, 그럼 Z세트 랭크의 폭주 카이라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얘는 이벤트에서의 특수 능력이 구슬치기 배틀에서 획득 Y포인트를 올려준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구슬치기 배틀 이벤트에서는 Y포인트를 많이 얻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뭐 쓸모가 있는 특수 능력은 아니에요. 오우, 야, 멋있는데? 멋있긴 진짜 멋있다. 폭주 카이라, 폭주 염라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 팔이 어디 다쳤나? 잡고 있네. 자, 필살기의 이름은 타천 연옥파라고 하네요. 필살기의 이름은 타천 연옥파. 타천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 있죠. 타락한 천사의 연옥파라는 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필살기는 모든 뿐이를 없애고 거대 뿐이의 필살기 게이지를 많이 채워준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얼짱어라고 하는 요괴를 얻었었죠. 그 요괴의 필살기도 이런 필살기였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요괴뿐이를 없애면서 다른 요괴들의 필살기 게이지를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이 요괴를 파티에 넣고 필살기를 쓰면은 필살기, 그 다른 요괴들의 필살기도 연속으로 쓸 수가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필살기입니다. 그럼 필살기는 괜찮네요. 자, 스킬. 자신의 필살기 게이지가 찬 상태로 시작된다인데요. 지금 스킬 레벨이 1짜리인데 무려 45%나 되네요. 다른 Z 랭크들은 이게 35%거든요. 얘는 ZZ 랭크라서 그런지 그 45%에서 시작을 하네요. 야, 그러면은 얘는 필살기랑 스킬을 생각했을 때이 스킬 레벨을 5까지 올리면은 상당히 셀것 같아요. 상당히 그 필살기를 순식간에 필살기 게이지를 채워서 필살기를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그 필살기 레벨하고 스킬 레벨을 한번 올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소개. 매우 광폭하게 격정하게 몰아치는 숨겨진 대요마의 힘을 해방하여서 폭주 상태가 된 대망 카이라. 타락한 천사와 같은 검은 날개를 두르고 있으며 그 왼팔에는 멸망의 힘을 지니고 있다. 아, 왼팔이 지금 아파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고 멸망의 힘이라고 하네요. 우와, 필살기 좀 봐. 이야, 최근에 나온 요괴들 중에서는 가장 멋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결국은 레벨하고 필살기 레벨도 제가 전부 다 올려버렸는데요. 얘는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살기 G까지 올리지는 않았지만, 아까 스킬, 지금 스킬 레벨을 5까지 올렸더니, 레벨이 1일 때는 필살기 게이지가 45%에서 시작을 하지만, 지금 레벨 5에서는 85%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시작하자마자 필살기 게이지를 순식간에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파티에 넣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폭죽 카이라의 필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스킬 85%가 얼마나 차는지 보죠. 오, 야, 필살기 게이지 거의 다 찼잖아. 자, 이거 한 3짜리 하나 터트리면은 바로 찰것 같은데요. 이것 봐, 이것 봐. 자, 거기다가 이 폭죽 카이라의 필살기 같은 경우는 모든 뿐이를 없애주면서 거대 뿐이를 만들었을 때이 거대 뿐이의 필살기 게이지 차는 양을 늘려준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필살기를 써보죠. 오, 이것 봐. 자, 지금 거대 뿐이었던 요괴들의 필살기 게이지가 꽉 차버렸죠? 야, 장난 아니게 좋은데? 자, 그리고 지난번에 얻었던 이 얼짱어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자, 얼짱어도 지금 방금 썼던 폭죽 카이라랑 같은 필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살기를 쓰게 되면은 그 필살기, 다른 요괴들의 필살기 게이지가 순식간에 차버리는데요. 한번 필살기를 써보죠. 오케이, 이것 봐, 이것 봐. 필살기 게이지 쫙 올라가죠? 야, 장난 아니게 좋은데? 얼짱어도 엄청나게 좋고, 폭죽 카이라도 엄청나게 좋은데요? 장난 아니야. 자, 그리고 제가 얼짱어는 지금 스킬을 안 올려놓기는 했는데, 얼짱어의 스킬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폭죽 카이라처럼 그 시작할 때 필살기 게이지를 채워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레벨이 1인 상태에서는 35%이지만, 얘도 스킬 레벨이 5까지 올리면은 카이라처럼 85%는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찬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얼짱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야, 이거 간만에 좋은 요괴를 얻었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